안녕하십니까. 진희성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또 장수 오전에 처리하고 또 양평으로 또 넘어왔는데요. 여기는 이제 장수가 아니라 털부인데요. 체력이 상당히 됩니다. 접근을 못 하겠네요. 좀 양이 좀 많아서. 이게 한 1000마리 가까이 나오겠네요. 자, 일단은 안전장비 하고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보이시나, 아. 안전장비하고 제가 다시 이제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큽니다. 오, 축구공 두 개 정도 될 크기네요. 벌이 문으로 들락거리니까. 문으로 들락. 제거 영상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진생입니다. 이제 안전장비 갖추고 이제 제가 작업을 할 겁니다. 야, 이 벌집 이렇게 클 동안 여기서 창고를 문 열어보지도 않으셨나봐요. 이 정도로 클 정도 되면은 한참을 안 봐두죠. 보여드릴까? 입맛이 긴장했습니다. 물들이, 어? 이거 뭐야? 여기서 입맛이 긴장. 이게 털보입니다. 털보 말벌. 털보인데, 얘도 딱딱거려요. 집은 이 정도 되면 세력이 1000마리 내외는 되겠다. 하고 제얼, 이건 뭐 털보가 잡기도 쉬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만 제어하면은요, 사실은 그냥 저의 방식대로 작업을 하면 5분 것입니다. 5분 안에 끝납니다. 이제 굳이 이제 시청자들 보시는 분들을 눈여겨하시라고 조금 이제 오버하면서 작업을 하긴 하는데, 털보가 제일 짜증납니다. 털보가. 얘네들은 일단 붓기 시작하면 얼굴에 새까맣게 달라붙어요. 그리고 요즘 유튜브 하시는 분들 중에 벌 종류를 잘 모르시고 이제 막 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털보가 다 장수라 그러고, 장수가 사실은 제가
여태까지 한 5년을 벌을 잡았는데 5년 동안 최고 큰 세력이 한 2,300마리짜리 작년에 잡은 거. 2,300마리면 어느 정도 되냐면요, 3명에서 작업하기 힘들어요. 양이 많아서. 근데 뭐 지금 뭐 어떤 분들은 보면 뭐 3,000마리, 4,000마리 그거는 장수가 그 정도 되면요 웬만한 베테랑도 혼자서 작업 못합니다. 죽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저희 작업하면은 5분 컷도 안 됩니다. 대신에 이제 보시는 사람들이 너무 심각하게 끝나면 뭐 저 뭐야? 뭐 재미를 좀 부여하기 위해서 좀 오바 좀 하면서 좀 집도 떨어뜨려 가면서 잡으니까 그래. 이거 한번 날리면 이것도 장난 아니다. 한 최소 바깥으로 나오는 게 5,600마리씩 쏟아져 나오면 장난 아닙니다. 근데 뭐 굳이 그렇게 잡을 필요는 없고 여기 이제 공장 아니기 때문에 이제 자재 공장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잡기는 좀 무리고. 그냥 간단하게 보쌈 해가지고 그냥 처리하겠습니다. 자. 넣을 수 있으니까 넣으면 끝입니다. 거의 뭐 한 80에서 90%는 끝. 위험성이 있으니까 공장에서 간단히 잡겠습니다. 얘네들이 특징입니다. 그냥 물고 안 넣습니다. 지금 얘네들은 뭐 그냥 뭐 일단은 뭐 사람 좋고 무거는 됐고 어차피 무게가 상당히 나가네. 응? 응. 요거 요거는 뭐 굳이 잡으려고 막 흔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앞에서 그냥 샬랑샬랑하면 지네들 들어옵니다. 내가 잘 잡는 게 아닙니다. 얘네들이 잘 들어오는 겁니다. 보시는 분들이 야 지금 뭐 엄청 잘 잡아. 잘 잡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옵니다. 맞다 없이 공장이 돼서 잠벌을 다 잡아줘야 됩니다. 자, 보세요. 잘 보세요. 그냥 들어옵니다. 알았어.
털보가 이게 작아도 얘네들이 공격은 제일 싸납게 구경하고, 장수 같은 경우는 살이 들이받기만 하고 이게 물 쪼아가지고 물질 않는데 얘네들은 물문 안 넣습니다. 엄청 짜증납니다. 이만큼 제어가 된 것 같고, 야, 이제 여왕벌이 계속 이제 좀 더 있어야 나오는데 여왕벌이 나왔습니다. 이게 털보 여왕벌인데, 저 뭐야, 이제 깨어난 지 얼마 안 된 겁니다. 너무 금방 머리가 너무 좀 풀렸지. 이거를 제어를 안 하면, 아유, 갖고 와서 1입니다. 이렇게 제어하고 말아야 됩니다. 이것도 이거, 아유, 왜 이래서 이거.
어우, 그래도 1000마일도 안 되고 그냥 한 600마일 되겠네. 어떻게 하냐고요? 응? 아니, 그냥 600마리, 600마리지, 뭐, 확인할 방법이 있간지, 그냥 그런가 보다, 말이지. 대체 크기를 보면, 집 크기는 나옵니다. 벌수단 나옵니다. 근데 뭐, 마이너스 뭐 50에서 100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거의 이제 집 크기를 보면은, 개수가 파악이 됩니다. 이 털보가 3,000마리가 넘어가려고 그러면요, 무게가 10kg가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10kg가 넘어가려고 그러면요, 진짜 1년에 털보 같은 게 10kg 넘어가는 게 흔치 않습니다. 등금이는 흔한데 털보는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거 지금 무게를 보면 4, 5kg 갈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끝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양통에서 진생했어요. 이것도 됩니다. 술맛이 그런 거 만드는 게 어우씨, 한 가득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발밑으로 다 덤빕니다. 얘네들이 발밑으로. 아, 그 발을 뭐. 또 이제 또
계속 만져놓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바로 처리하고 다음에 또 올려드리겠습니다.